친구들, 오늘도 예배에 나온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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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환영해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친구들 정말 많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내 온 마음 다해 또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하고 재밌는 말씀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우리는 이제 그럼 말씀 속으로 또 재밌는 일당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전에 계속 했던 것처럼 두 손 짝짝 박수치고 찬양 선생님의 큰 목소리로 불러볼 거예요. 두 손을 준비해주고 공룡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불러볼 테니까 우리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불러봐요. 하나, 둘, 셋, 짝짝 나팔 손 찬양 선생님. 두려움 없네.
감사. 오, 하나님께 감사. 친구들 왔니? 반가워. 나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찬양을 드린단다. 아, 그런데 성경에도 나보다 더 많이 감사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는걸. 노래로 지어 찬양을 부릅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와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랄랄랄라.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랄랄랄라. 우와, 나도. 우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 100곡은 만들어야겠는걸. 우리도 얼른 저기 저 이야기 속에 있는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자. 같이 신나게 찬양해야 되겠지? 준비됐지?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다윗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다윗왕은 아삽과 찬양대를 궤 앞에 세워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다윗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힘차게 나팔을 불었어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멀리 멀리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아삽!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성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어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자꾸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들 모여보세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검은고로, 여러분은 수금으로, 여러분은 나팔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아삽과 아삽의 형제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인자하시다. 주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아삽과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앞에 찬양 선생님과 신나게 율동하고 또 재미있는 말씀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왔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교육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는 말씀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빙글빙글 두 손을 돌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감사왕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왕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은 역대상 16장 9절 말씀이에요. 교육사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역대상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한 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역대상 16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찬양대로 앞세워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사람들이에요. 비파와 수금과 또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멀리멀리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자 다윗은 뛸 듯이 기뻤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어요. 아삽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함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노래했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다시 가져온 것은 정말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를 기뻐하며 다윗과 아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아삽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둥둥둥둥 북을 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딩가딩가 수금과 비파로 어떤 사람들은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사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동생, 또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맛있는 것들, 옆에 있는 친구들, 유치원 선생님 모두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할 거예요.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매일 매순간 올려드리는 감사왕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제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듯이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